삼양프레쉬 불닭키친에서 밀키트를 출시했다고 해서 후다닥 먹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불닭키친 콘치즈 닭갈비. 이름부터 맛있는 거 옆 맛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달콤한 스위트 옥수수 콘과 치즈가 듬뿍 올라가는 매콤한 닭갈비로 100% 순살 닭다리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로 양념육, 옥수수, 치즈 등이 있고 처음에 옥수수를 시럽과 섞어주시면 돼요. 조리법은 해동시킨 양념육을 먼저 구워주시면 되고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둥글 정도로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 익혀주세요. 닭이 다 익으면 그 위에 치즈 올리고 옥수수 올려서 마무리한 다음 뚜껑 덮어서 치즈 녹을 때까지 약불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틱소스 2개 동봉되어 있는데 취향에 맞게 뿌리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개만 뿌렸고 간이 한 개 뿌렸을 때 제 입맛에는 잘 맞더라고요. 맛은 뭐랄까 기존 불닭 소스에 여러가지 감칠맛들이 더해져서 맛집 닭갈비를 뚝딱 먹는 느낌이랄까? 매콤하고 짭짤한데 옥수수는 달달해서 단짠으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술안주로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라구 파스타입니다. 토마토 소스에 불닭 소스가 들어가는 매콤한 파스타로 두 가지 치즈가 들어가 감칠맛도 살린 파스타라고 하네요. 구성으로 파스타면 소스, 토마토, 치즈, 불닭 소스 등이 있고 이번 역시 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반 자른 토마토를 토마토 소스에 넣고 면수를 넣어 데워주시고 면은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삶은 면을 소스에 넣어서 졸여주시고 어느 정도 면에 소스가 묻어나면 불닭 소스와 파마산 치즈를 넣고 마무리해주시면 끝. 마지막으로 치즈를 플레이팅 접시에 솔솔 뿌려주세요. 그렇게 먹어보면 매콤하면서 다진 고기가 씹히는데 감칠맛이 굉장히 좋고 치즈의 풍미도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간접 레스토랑 경험 가능합니다. 라구도 맛있는데 로제맛 불닭 파스타도 나오면 한번 사먹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입 만두 쫄면입니다. 삼양에서 직접 만든 물만두가 들어가고 쫄면, 쪽파, 쫄면장 등이 포함된 밀키트입니다.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서 만두 5분 정도 조리해주고 쫄면은 끓는 물에 7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아진 면은 찬물에 여러 번 헹궈준 뒤에 그릇에 쫄면장, 불닭 소스 넣고 잘 버무려주고 쪽파, 만두 올려서 마무리해주시면 끝입니다. 쫄면은 기존 쫄면 맛에 불닭의 풍미가 살짝 더해진 느낌이랄까요? 탱글탱글하면서 매콤한 쫄면에 만두 싸먹으니까 간식으로 뚝딱이더라고요. 세 가지 다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린 순으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요리들에 불닭 소스가 들어가니 차별화도 되면서 맛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